하겠습니다. 뭐 대충 뭐 충분하게 시간을 못 드렸는데 뭐 보니까 뭐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 가족국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좀 풀이해 보니까 소수형 문제에서 다들 작살이 났던데 뭔가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만약 그녀가 뭐 과거에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불행했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만약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녀가 과거에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과거에 행복해졌어. 사실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과거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대. 근데 그거를 가정해보면 그럼 과거에 실제로 만나갖고 과거에 행복해졌는데 이거를 가정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말로? 만약 그녀가 그를 만났었다면이야 안 만났었다면이야 그렇죠. 과거에 그를 안 만났었다면 그녀는 뭐 했을 텐데야. 그렇죠.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또는 불행했을 텐데 이말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쓰는 이제부터는 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라는 걸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죠? 가족부 뭐? 가족부 과거입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뭐 이거 아니면 좋겠지 뭐.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과거에 어떤 여자가 행복하게 살았대. 과거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과거에 행복해졌대. 근데 이거를 가정해보면 과거에 안 만났다면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 우리가. 이럴 때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내용 파악한 거고 그다음부터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죠. 이럴 때 써먹는 게 바로 뭐예요? 이럴 때 써먹는 게 뭐라고 지금까지 배웠어? 가정부 과거 완료라고 배웠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 they were not tired 뭐야? they were not tired 뭔 뜻이야 이거? 그렇죠. 그들은 언제 피곤하지 않았단 얘기야. 그렇죠. 그들은 과거에 피곤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가정법이 아니고 무슨 시제야 이런 걸뭐 그냥 뭐라 그래 그냥. 과거 시제라고 부르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들은 과거에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내가 뭔 짓을 하겠어 여기다가. 그렇죠? If they were not tired 이렇게 하겠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앞에 if만 갖다 붙였어. 그러면 if they were not tired 뭐 they could go shopping 뭐 이렇게 뒤에 덧붙이면 되겠지. If they were not tired, they could go shopping. 이건 뭔 소리야? 그들이 언제 어떻다면이야 이거. 현재 피곤하지 않다면 그들이 언제 뭐할수 있을 텐데 이거. 그렇죠. 현재 쇼핑하러 갈수 있을 텐데 이말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래 시제고 얘 가정법에 들어오면 자 이걸 보고 가정법 뭐라고 배웠더라 이거는. 이건 가정법 과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름은 가정법 과거인데 언제 반대되는 사실 얘기하는 거다. 현재에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걸 딱 보고 그들은 지금 피곤해 피곤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들은 현재 피곤하죠. 그래서 쇼핑 갈 수가 없죠.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이거는 가정법이고 직설법으로 쓰면 뭐예요? Because they are tired. They can't go shopping.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언제 어떻기 때문에 현재 피곤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갈 수가 없대요. 현재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는 뭐냐? 이 접속사를 일부러 before라는 접속사를 썼죠. 이건 일부러 before라는 접속사를 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head plus pp의 형태를 써놨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일단 they hadn't been tired before they did the work.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Before they did the work.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는 피곤하지 않았다. 자, 이거 접속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주어 동사 두 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여기에 현재라는 기준되는 시점이 있고 여기에 어떤 과거, 이게 과거로 됐으니까 여기에 과거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죠. 그렇죠? 뭐 상자를 나른다든지 이런 일을 했나 봐. 그다음에 여기에 피곤하지 않았던 건 언제 일이야? 그들이 그렇죠? 그 일을 하기 전에 피곤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붙이고 싶은데 그 일을 하고 나서는 피곤해졌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피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그 일을 했다라는 게 시제가 뭐기 때문에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대과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이 피곤하지 않았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They hadn't been tired. 그래서 had plus pp를 보고는 무슨 완료라고 배우고 과거 완료라고 배우고 과거 완료는 왜 쓴다? 어떤 과거의 동작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쓴다. 이게 원래 시제인데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시제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아까랑 비슷한 짓을 하겠죠. 컨트롤 C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다가 if를 쓰겠죠. 그러면 if they hadn't been tired는 이건 뭔 소리야? 그들이 언제 어땠다면이야 이거. 그렇죠. 그들이 과거에 피곤하지 않았다면이지 이거. 이 문법이 뭔데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들이 과거에 피곤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뒤에다가 그들은 쇼핑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는 they could have gone shopping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들은 언제 실제로 어땠어? 과거에 실제로 피곤했어? 안 피곤했어? 피곤했죠. 그렇죠. 그들이 피곤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쇼핑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피곤했기 때문에 쇼핑하러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과거에 피곤했기 때문에를 영어로 할 줄 모릅니까? 그렇죠. 그들이 피곤했었기 때문에 because they were tired. They couldn't go shopping. 대충 쓸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기술적인 것들, 여기에는 과거 시제고 여기에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 가정법 과거에는 가정하는 부분에는 무슨 시제 쓰고 과거 시제 쓰고 그 다음에 주절 부분에는 뭐에 무슨 형, 과거형 플러스 동사에 원형이 온다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하는 부분에는 뭐 과거 완료 대과거 시제를 쓰고 여기에는 뭐 쓴다? could have pp 조동사 과거형 뭐 w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들 잘 치셨던데. 오케이. 뭐 녹음 숙제는 또 선생님이 일일이 얘기해야 합니까? 알아서 할 수 있죠? 응? 책 다 끝났나? 끝까지? 50까지 다 했어? 내가 다 일일이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무슨 숙제인지 모르지? 그 유튜브 들어보면 무슨 숙제라고 막 주제주제 설명하는데 모르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을 표현하죠. 뭐 라이어가 뭐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he would not tell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would 뒤에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뭐니까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뭐니까 문법적으로 얘기하세요. 동사의 원형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가능하고 뭐 할래 이거. 뭐다? 가정법 뭐다?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 그가 언제 뭐라면이야? 그렇죠. 현재 거짓말장이라면 이 말이죠. 그럼 만약 그가 현재 거짓말장이라면 if he were a liar he would not tell the truth. 그는 뭐 할 텐데?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진실을 말하지 않을 텐데 라는 얘기죠. 얘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예요?
Because he. 우리말로 먼저 생각. 그가 언제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뭐할 것이다?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가 뭐예요? He will tell the trut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Because he isn't a liar, he will tell the truth. Because he isn't a liar, he will tell the truth를 가정법으로 바꾸면 만약 그가 현재 거짓말장이라면 If he were a liar, he would not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지, 현재 말하지 않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말하지 않을 텐데고. 그 다음에 뭐 Would have been healthy가 나옵니다. They would have been healthy. 그러면 They would have been healthy의 뜻은 그들이 언제 뭐할 텐데 이거. 그들이 언제 뭐할 텐데요? 그들이 과거에 건강했을 텐데란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조. 그렇죠? 그러면 if they had exercised 되겠죠. If they had exercised 어찌 regularly. 그들이 규칙적으로 언제 뭐 한다면, 뭔데, 이거 언제 뭐 한다면, 그렇죠. 과거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었더라면 그들은 언제 뭐할 텐데? 과거에 건강했을 텐데. 그럼 이거 직속법으로 하고 because 말고 이건 so 써봅시다. They 그들이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했기 때문이니까 didn't exercise regularly. So they 그들은 언제 뭐 했다? 그들은 우리말로 먼저 그들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건강하지 않았다. They weren't healthy.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인 거죠. 오케이. 이거 답은 몇 번이냐? 3번인가요? 그 다음에 같은 문장 I'm sorry, I didn't know the whole story then. 누가 어떻대요? 누가 언제 어떻대요? 내 현재 유감스럽대죠. 그렇죠. 왜? 누가 언제 뭐 해서? 과거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뭐를? 전체 이야기를 언제? 그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뜻이 뭐니까? 그때니까 언제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럼 나는 지금 유감스러운데 내가 저 과거에 그 당시에 전체 이야기를 여기 시제 딱 보이죠?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전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지금 유감스럽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괄호하고 씁시다. 이건 뭐 I wish 무슨 법이야 이거? I wish 가정법 뭐 언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누가 후회하고 있어?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습니까? 그건 나는 지금 바란다, 언제 뭐 했기를, 과거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를 바란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지금 바란다, I wish, I wish, I wish.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기를 뭐예요? 그렇죠. I had known the whole story then.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기. 이게 바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때 그 전체 이야기를 몰라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 말고 꼭뭐 한다고 해야 될까? 나는 후회한다.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또 나는 또그 당시에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지 못해서 뭐 한다? 후회한다, 유감이다, 실망. 실망이다. 이런 말 해도 되겠죠. 그렇죠. 나 실망해. 난그 당시에 그 전체 이야기를 모르고 있어서 실망했어. 유감스러워, 후회해. 조금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뭔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것은 기태야 몇번 이상하니? 3번 이상해? 어떻게 고칠까?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수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 언제 뭐 한대? 도착했었기를 나는 뭐 한다? 말한다. 나는 언제 뭐 한다? 지금 말한다. 누가 언제 뭐 했기를 그가 과거에 제 시간에 과거 시점 보이죠? 과거 언제 시점? 언제? 그가 어제 제 시간에 거기 도착했기를 바란다. 그러면
오케이, 명이랑 직선법 바꿔줘. I'm sorry. He didn't arrive there on time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he could go to the party. 지훈아,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언제 뭐 한대? 그녀가 파티에 가는 거 주장하고 있어. 그녀가 언제 파티 가기를 바란대? 현재 가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녀는 현재 파티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파악했는 말이야. 난 지금 말해. 그녀가 언제 말하기를 현재 파티에 가기를. 그럼 그녀는 지금 파티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여기까지 내용이 파악됐는 거야. 그럼 이거 직속, 그래서 직속법을 바꾸면 나는 언제 유감스럽다? I am sorry that she can't go to the party. 됐습니까? 지금 못 가니까 유감스럽다. 그렇게 되겠죠. If Tracy had a mobile phone, she would phone all her friends. 그래서 수민아, 그 트레이시가 언제 뭐 한다면이야 이거? 현재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이제 트레이시가, 이거 과거 시제지만 절대로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현재. 만약 트레이시가 현재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녀가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그녀의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텐데. 직속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는 순간 틀리는 거죠. 그렇죠? Doesn't죠. Because Tracy doesn't have a mobile phone.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she can't phone. 그러면 뭐 she don't phone, she doesn't ph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doesn't phone all her friends. She can't phone all her friends. 현재 전화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트레이시는 전화기 있어 없어? 없죠. 언제 없어? 현재 없다는 얘기죠. 여기 갖고 있다 글자는 마치 과거에 갖고 있었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현재 갖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도록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과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I wish I had composed a good song. 컴포즈가 뭔지 다 알죠? 그렇죠? 컴포즈가 뭔데? 이상하다. 컴포즈 굿송 작곡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언제 바래? 내가 지금 바라줘. 누가 언제 뭐 하기를? 내가 과거에 좋은 노래를 작곡했었기를 지금 바란다. 그럼 과거에 좋은 노래를 했단 말이야? 못했단 말이야? 그 점을 후회한다면 I'm sorry that I didn't compose a good song. If Lucy had not dropped the old box, she would not have hurt her foot. 만약 루시가 언제 뭐 한다면이야 이거? 과거죠. 과거. 대과거지만 과거란 말이야. 과거에 그 낡은 상자를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언제 뭐 할 텐데? 과거에 발을 다치지 않았을 텐데. 직설법으로 바꾸면 기태 어떻게 돼? 우리말로 루시가 언제 뭐 했다는, 실제로는 언제 뭐 했단 얘기야? 과거에 그 올드박스를 떨어뜨렸죠. 그래서 그녀가 뭐 했단 얘기야? 언제? 과거에 그녀의 발을 뭐 했다? 다쳤단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떨어뜨렸다 because 또는 뭐 그냥 루시 드랍드 the old box 떨어뜨렸다. 과거 시험에 루시 드랍드 the old box. So she hurt her foot. 언제 뭐 했다? 과거에 그녀의 발을 다쳤다. So she hurt her foot이 된다. 여기는 어제 막무도 하다 왔죠. 자,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이거 뭐 could meet이 보이네. 그쵸? 그럼 일단 여기다 뭘 하실래? 그렇죠. 가정법 과거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답은 얘 바꿨네. 해놓고 맞는지 검토해봐야 돼. If you went there, 누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거기에 간다면 you could meet him. 너는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너는 거기 지금 간단 말이야? 안 간단 말이야?
안 간단 말이죠. 안 가기 때문에 너는 그를 언제, 현재 또는 미래에 만날 수가 없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ight now가 뭐죠? right now 바로 지금이죠? 여기다 뭐라고 썼네. I wish 가정법 과거죠. 이번에 바로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 형, 이, 지금 아닌 걸 대해서 지금 바라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I wish he could tell me the truth right now. I wish he could tell me the truth right now.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다 얘기해봐. 여기 이걸 읽고 나서 뭐 어떤 여기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을 다 얘기해봐. I wish he could tell me the truth right now. 좋겠다. 해석을 그렇게 내고 실제 상황은 언제? 현재 말을 안 하고 있죠. 나의 인지를.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뭘 느낀다? 유감을 느낀다. 현재 유감스럽다. 왜? 그가 현재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I'm sorry that he can't tell me the truth right now. 뭐라고? Tell me the truth right now 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바르게 고쳐라. If the boy trained harder he could be in the Olympic team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소년이 언제 뭐 한다면? 현재 더 열심히 훈련을 한다면. 그는 언제 뭐 할 텐데? 그래서 현재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the boy doesn't train harder he can't be in the Olympic team. 그러니까 그럼 계속해서 if Michael had gotten more pocket money he 자 마이클이 언제 뭐 한다면 이거 과거에 더 많은 용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도리스에게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요청할 수, 요청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다 옆에다 뭐라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답은 would have asked겠죠. If Michael had gotten more pocket money, he would have asked Doris. Would have 쓰죠. 제가 이해 하세요? 네.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꾸면 기태가 어떻게 돼? 네. 자, 우리말로 먼저 얘기, 우리말로 먼저 해봐. 네. 마이클이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용돈이 더 많이 있었다면, 마이클은 언제 뭐 했을 텐데, 과거에 도리스한테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요청했을 텐데, 줘.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마이클은 언제 뭐 했단 얘기야? 과거에 돈이 없었죠. 헤드 플러스 PP니까 과거에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없었다? 뭐 하지 않았다? 도리스에게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요청하지 않았었다죠. 그걸 영어로 해봐야죠. 디든 겟. 과거 시제 부정문이니까 디든 두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디든 두. Because Michael didn't get more fucking money. 그다음 뒷부분 he. He 언제 요청할 수 없었어? 과거에 요청할 수 없었다며 그래. 그러면 he can't get어. He couldn't ask Doris out for dinner. He didn't ask Doris out for dinner.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학년 때 빈 거 메꾸려니까 힘들다, 그치?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법끼리 짝짓는 것은.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고 내가 뭔가를 후회하고 있죠. 그쵸? 언제 내가 안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 과거 언제?
작년. 내가 작년에 뭘 했어? 요가 수업을 들어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요가 수업을 안 들었고 그 점에 대해서 내가 후회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렇게 더 뭐라 하실래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f he bought his bike, he would ride it. He would ride it 딱 보니까 그는 언제 뭐 할 텐데야 이거. 현재 그것을 탈 텐데 조금 여기 옆에 뭐라 하실래요?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I wish I had taken yoga lessons last year. 그 다음에 if he repaired his bike, he would ride i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내가 지금 언제 후회라고 있어? 현재 후회하고 있죠. 현재 사실 현재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야? 과거에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야? 과거에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죠. 그럼 직접 바꾸면 뭐야? I'm sorry that I didn't take yoga lessons last year. 됐습니까? 그럼 얘도 해봐. 어, because. 그가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한다면, 여기 왔어. 언제 뭐 한다면, 현재 자전거를 고친다면, 그는 미래에 그것을 탈 텐데잖아. 그러면 그는 현재 고쳤어, 안 고쳤어? 현재 안 고쳐서 미래에 탈 수가 없다죠. 안 탈 것이다, 아닌지. 그러면 현재 안 고친다는 얘기 어떻게 하면 돼? Because. He can't ride it. He will not ride it. 됐습니까? 계속해서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they would fly to Canberra. 그래서 they would fly to Canberra. 명인아, they would fly to Canberra가 뭔 뜻이야? 그들은 언제 뭐 할 텐데 이거? Canberra로 날아갈 텐데. 그럼 옆에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if they had겠죠. If they had enough money, they would fly to Canberra. 그 다음에 if the players, 공통이니까 if the players had trained harder, they would have won the match. 그래서 선수들이 언제 뭐 한다면이야 이거? 과거에 더 열심히 훈련을 했었다면 they would won the match. 그들은 뭐에, 언제 뭐 할 텐데? 과거에 그 시합에서 순위를 할 텐데. 했었을 텐데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훈아 이거 직수법 해줘. 직수법. 응. Because they enough money.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money, they can't fly to Canberra. 또는 they will not fly to Canberra.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기태야 이거 직수법 해줘. They didn't train harder. They couldn't win the match. Have는 빼야죠. 아, 과거에 이길 수가 없었다. They couldn't win the mat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맥스가 기차로 갔었다면 그녀를 봤었을 텐데 맥스가 언제 기차로 갔었다면? 그렇죠. 과거에 갔다면 맥스는 그녀를 언제 봤었을 텐데? 과거에 봤을 텐데. 그럼 옆에다 뭐라 하실래?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러면 if Max had gone by train, he would have seen her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맥스는 실제 얘기해 봅시다. 언제 기차를 탔어 안 탔어? 과거에 기차를 안 타서 그래서 그는 언제 과거에 그녀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발견. 다음 중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as this movie isn't fun, I'm bored. 그래서 이 영화가 언제 어떻대요? 현재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떻대요? 현재 지루하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옆에다 뭐라 하실래?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만약 이 영화가 언제 어떻다면 현재 재미가 있다면 나는 언제 어떨 텐데? 현재 지루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if this movie
were fun. So if this movie were fun, if this movie were fun. 다음에 I wouldn't be bored. 나는 지루하지 않을 텐데니까 이게 가장 또 과거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if this movie were fun, 만약 현재 재미있다면 I wouldn't be bored. 나는 현재 지루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9번. 다음 빈칸을 해야지 마. If Alex had enough money. 오케이. 그래서 Alex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옆에다 뭐라 쓸래?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는 뭐 할 텐데 그는 살 텐데겠네요. 그렇죠. 그는 살 텐데 he would buy a new smartphone. 그는 새 스마트폰을 살 텐데. 그러면 실제 얘기해 봅시다. 알렉스는 언제 충분한 돈이 있어 없어? 현재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는 현재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하는 거겠죠. 그래서 10번. 빈칸에 알맞지마. Did you have a good time with your cousins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언제 뭐 했니? 너는 과거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누구랑 같이? 그렇죠. 어제 사촌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니? 물어봤어요. Yes, but we didn't have much time.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땠대요? 과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대죠. 그렇죠. 질색법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후회하죠. 우리가 언제 뭐 했기를. 과거에 갔었길이죠. 그렇죠? 어디에? 어뮤즈먼트 파크에. 그럼 과거에 갔었길은 뭐예요? 헤드본이죠. I wish we had gone to the amusement park yesterday. 그런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페이지에서 몇 번? 어? 순위 3번. 또? 없고. 또? 없고. 3순위 또 2순위하고 4번 또 2순위. 2순위다. 오케이. 그래서 왜 틀렸어? 2순위 틀리신 거 어쩜 같아? 시집 때문이다. 몇 번 골랐는데? 3번. 3번 골랐다. 왜 3번 골랐는데?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다. 그럼 되었나? 또! 이순이 순위 2번 틀린 친구. 어, 왜? 몇 번 골랐는 거야? 넌 4번 골랐어, 왜? 이제 몰랐다. 그렇다. 난 현재 유감스럽다. 내가 그 당시에 전체 이야기를 몰랐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를 바란다. 과거에 내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해야 되겠지.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삼순이 누구야? 어, 왜? 몇 번 골랐는데? 5번 골랐다. 왜? 어디가 틀렸던데? 우드 해브 낫 해야 될 줄 알았다? 이거 줄이면 아니 그게 아니고 해브 아 잠깐만 아 해브 우드 아닌가? Have would not hurt 다. 그렇지, would have pp. Would not 줄이면 뭐지? Wouldn't. Wouldn't have pp. Would have pp. Wouldn't have pp. Could have pp. Couldn't have pp. 전번에도 이거 때문에 틀렸던 것 같은데. 똑같은 거 또 틀리고 있네요. 또 왜? 2번 골랐다. 뭘 하면 됐던데? 어. 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다. had 나왔다. 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건 본동사의 과거형이죠 이건. 네. 그 다음에 4번 왜? why? 이거 사고 골랐어. 뭘 하게 됐어?
그냥 계속해서 5번부터 10번, 어, 6번, 5번, 5번, 또 6번, 또 없습니까? 7번, 9번, 6번, 9번, 없다. 오케이, 그래서 5번, 왜 틀렸어? 몇번 1, 골랐니? 2는 무조건 틀렸다 생각해. 1, 2는 무조건 틀렸다. 왜? 뭐 때문에? 테이크가 들어갈 리가 없어. 테이크가 들어갈 리가 없다? 네. 어, 2번은 리페어도 들어갈 리가 없다. 제가 한 번도 말이 안 돼. 네. 이 말이 안 되는데. 문제 풀이하면서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 해석을 뭐, 해석을 안 했다? 몇 번, 몇 번을 잘못 골랐는지 제가 몇 번 골랐는지 5번 5번을 골랐다? 네 아니, 일단은 첫 번째 헤드 테이크는 알았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헤드 테이크입니다. 네, 헤드 테이크는이었고 어. 두 번째는 그냥 둘 중에 한 개 찍었어. 내가 네가 이걸 보고 뭘 모르는 거야? 우드 라이드를 보고 이게 뭐다라는 걸 모르는 거야? 가정법 과거구나라는 걸 모르는 거죠. 여기에는 과거 동사 오면 되겠다. 가정법 과거니까. 앞으로도 찍을 거죠? 오늘 어떻게 할 건데?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한다. 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자꾸 여기다 뭐 적어? 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 어? 얘는 헤드 PP,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는 뭐, 변순 과거 형태, 가정법 과거니까. 부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런 것들, 문법적인 내용들,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 게 부족한 것 같아. 아까 전에, wouldn't have PP라든지 이런 것들. 그 기술적인 거야. 펑션 한 거야, 펑션 문화. 응? 그 다음에, 어, 6번은, 어, 왜? 2번을 골랐다. If they were enough money. 그들이 언제 뭐라면 현재 충분한 돈이라면. 사람 돈 만들고. 네. 그래서, 어, 느낀다고. 꼼꼼히 봐야 되겠다, 선택지. 그럼 다음번에는 이런 이유로 틀린 건 없겠네? 뭐 다 안 봤어요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돼 그치? 됐습니까? 또 누구야? 왜? 너 몇 번인데 또? 너도 2번 골랐지? 가장 큰 과거로 뭐였냐 그냥? 너 왜? 왜 2번 골랐는데? 2번 고른 동기가 뭐야? 어? 그래서 우리 전화하겠다 어떻게 해? 그래. 어. 근데 뭐 가지고 있다 뭐 근데 왜 얘를 골랐는데? 이제 월 넣어서 내가 해석해줬는데 If they were enough money 그들이 만약 언제 뭐라면 충분한 돈이라면 사람이 돈이라면 야 사람 보고 돈이 된다면 오케이 그 다음 7번 어? 누구? 왜? 3번 했어? 3번 고른 이유는? 자, 맥스가 기차로 현재 지금 간다면이야 과거에 갔었다면이야 그럼 여기다 너는 이걸 안 한 거지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과거에 맥스가 안 한 행동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구나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정도도 기술적인 부분이야 헤드 PP 그 다음에 우드 헤드 PP 어?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보면 지금 틀린 이유는 뭐 거의 비슷해 내용을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 기술적인 부분, 과거 시제 동사 써야 되는지, 조동사의 과거는 말해야 되는지, 아 이건 과거, 이건 가정법 과거네. 맥스가 지금 기차 타고 간다면 지금 볼 텐데, 지금 또는 미래에 볼 텐데 라고 뜻이고, 이건 과거에 기차를 타고 갔었다면 과거에 봤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건 얘랑 맞는 건 뭐네. 응? 어. 9번, 왜? 응, 왜?
또 헤드 맞으니까 가장 한번 광고 알려달랬어. 네가 몇 번 골랐는지 내가 찍어볼까? 또 5번 골랐지. 네가 5번 고른 이유 얘기해줄까? 여기 헤드가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까 틀린 거하고 비슷한 이유 아닌가 혹시? 이 가정부 과거 완료가 아닌 거예요. 이거 이건 본동사의 과거형이고 가정부 과거입니다. 또 누구? 저요. 왜? 저요. 너도 5번 걸렸지, 그렇죠? 네가 고른 이유도 똑같지. 네. 헤드가 있으면 가정부 과거 완료다. 이히 우대 피피다. 오케이. 난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 밑줄 짓는 문장 어법상 어색한 것은 If Clara liked the boy, she would invite him to the party. 딱 봐도 그냥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몇 번이야? 4번이지, 그쵸? 예, 이거 옆에다 뭐라고 쓰면? 가정법, 과거니까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If Clara liked the boy, 클라라가 만약 언제 뭐 한다면? 현재 더 보이를 좋아한다면 she would invite. 그녀는 언제 뭐 할 텐데? 그렇죠. 현재 초대할 텐데 그를 파티에 지금 초대할 텐데 앞으로 초대할 텐데 but actually in fact Clara doesn't like the boy so she will not invite him to the party.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중일 문법이 틀린 거네. 그렇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을 만든 걸 골라라. Because we invite, because we visited the museum, we wrote a good report. 우리가 언제 뭐 했기 때문이래. 과거에 뮤지엄을 방문했기 때문에 we wrote a good report. 우리는 언제 뭐 했다? 과거에 훌륭한 리포트를 썼다. 그래서 과거에 방문했기 때문에 과거에 방문했어 안 했어? 했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리포트를 썼죠. 그럼 이거 가정하면 우리가 언제 뭐 했더라면이야. 과거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훌륭한 리포트를 쓰지 못했을 텐데 wouldn't have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 옆에다 뭐라 쓸래?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뭐 이거죠. 그렇습니까? If we hadn't visited the museum, if we hadn't visited the museum, 우리가 언제 뭐 했더라면, 과거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we wouldn't have written, wouldn't have PP.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쓰지 못했을 텐데, 훌륭한 리포트를 쓰지 못했을 텐데. 그니까? 그 다음에, I wish the painter painted portrait. portrait 정도는 뭔지 다 알죠? 그렇죠. portrait 뭐든가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언제 바랍니까? 현재 바라죠. 그 화가가 언제 뭐 하기를 바랍니까? 언제 그리기를? 그렇죠. 현재 그리기를. 어? I wish 뭐? 가정법 과거니까 나는 지금 바랍니다. 그 화가가 현재 초상화를 그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상은 그 화가가 언제 뭘 해 안 해? 언제? 언제, 현재, 초상화 그려, 안 그려? 안 그려줘. 그래서 나는 그 점을 유감스럽게 여기니까, I'm sorry, the painter doesn't paint portrait. 가정법 과거, 과거니까요. 또, 과거더라. 그럼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I wish 블라블라 last year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죠. 내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에 자기가 뭐 했거나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라고 했죠. 그럼 들어갈 건 답은 3번이네요. 됐습니까? Okay. I had studied hard last year. I wish I had studied harder last year. 내가 언제 뭐 했기를 작년에 더 열심히 공부했었기를 하고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난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 점을 후회한다는 얘기죠. 내가 뭐 했기를 내가 발레를 배웠기를 작년에 발레를 안 배웠는데 배웠으면 하고 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헤드 보는데 내가 뭐 했기를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기를 거기에 갔죠. 근데 I hadn't wasted my time and money. 내가 언제 뭐 했기를 과거에 나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기를 지금 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번도 왠지 틀린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사람하고 틀렸을 것 같긴 하고 안 틀렸겠죠 뭐. 진짜 이해는 뭐.
그 다음 해주셔서 씹어봐요. 어색한 것은 I wish I took medicine and my tooth began to hurt. began에 밑줄 쳐있어 안 쳐져있어? 안 쳐져있죠? 그쵸? 그러면 when my tooth began hurt는 이 부분의 역할이 여기에 지금 내가 밑줄 친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역할이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에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거? 이게 last year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죠 이게? 그쵸? 맞습니까? 그니까 이게 시제가 뭐란 말이야 딱 봐도 이거 과거죠 이거 그럼 이 옆에다 뭐라고 쓸래?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거 그 비계는 밑줄 안 쳐놨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치아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인데 아프기 시작했을 때라고 딱 박아놨어 무슨 시제로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이게 과거야 그럼 여기에 이 녀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죠 내가 언제 뭐 했기를 과거에 약을 먹었기를 그럼 과거에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I wish I had taken medicine이겠죠 I wish I had taken medicine when my tooth began to hurt 내 치아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내가 약을 먹었기를 바란다 과거에 안 먹어서 지금 이 아파 죽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문제 푸는 이유로 정말 이 과거네. 이거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다는 게 last year 하는 게 yesterday, then 이거 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뭐 안 틀렸고요. 그 다음에 when이 틀린 이유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뭐 이거 hurt 이거 명인아 이거 hurting으로 바꿔 쓸 수 있나 없나? 지금 hurt 되지 안 되지 그쵸? 왜 되는데? 그쵸 얘 누구랑 얘가 어느 통 안에 들어있죠? 얘가 들어있는 통이 뭐야? 라이크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형법과 동명사 모두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얘가 틀릴 이유 없죠 3번도.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 you say that? 뭐 이게 틀릴 이유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하는 건데 왜 뭐 내가 이가 아플 때 아프기 시작했을 때 약을 먹을 걸 하고 뭐 바란다는 그런 얘기 왜 하는 건데 틀릴 이유 하나 없고 if I had taken medicine I wouldn't have felt miserable all day. 자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한다면이 이거 과거에 약을 먹었다면 I wouldn't have felt 내가 뭐 하지 않았을 텐데 느끼지 않았을 텐데 miserable 어떤 그렇죠 비참한 맞아 맞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비참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 이건 가정부 과거 완료죠 wouldn't have pp 잘 보이고 됐습니까? 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약을 먹었기를 하고 말해 왜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내가 과거에 약을 먹었다면 나는 과거에 느끼지 않았을 텐데 비참한 게 있는 느끼지 않았을 텐데 16번 그래서 의미가 다른 것은 직설법하고 연결하는 거죠 가정법과 직설법 연결입니다 신경향이라고 돼 있는데요 맨날 나오던 문제 If I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lunch with you 내가 언제 뭐 한다면 내가 현재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I could have lunch with 내가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너와 함께 런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언제 현재 충분한 시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as I don't have enough time 내가 현재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I can't have lunch with you 현재 먹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I wish I had many brothers and sisters 누가 언제 말해? 내가 현재 말하죠. 언제 뭐 하기를 현재 많은 남녀 형제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현재 남녀 형제들이 있어 없어? 그래서 나는 언제 유감스럽냐? I am sorry. I don't have many brothers and sisters. 맞고요.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speak Japanese. 내가 현재 말하죠. I could speak Japanese. 언제 뭐 하기를 언제
현재 일본어를 말할 수 있기를 바라죠. 나 현재 일본어 말할 수 있어 없어? I'm sorry, I can't speak Japanese. 맞고요. I wish I were a good daughter. I wish I were a good daughter. 누가 언제 말해? 내가 현재 말하죠. 언제 모이기를? 현재 착한 딸이기를 바라죠. 난 현재 착한 딸이 아니야. 그래서 I'm sorry, I am not a good daughter. 내가 현재 아니라서 유감스럽다. I am disappointed. 이런 거 써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난 현재 실망이야. That I'm not a good daughter. I regret. I'm disappointed. And if he had slowed down, he would have lost the race. 그가 언제 뭐 한다면? 과거의 속도를 늦췄다면 he would have lost the race. 그가 뭐 언제 뭐 할 텐데? 과거의 레이스에서 졌을 텐데. 이거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 과거의 속도를 낮췄어 안 낮췄어? 안 낮췄기 때문에 그는 언제 뭐 했어? 현재에서 지지 않았단 말이지, 과거에. 그래서 if he, as he didn't slow down, 과거의 속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he didn't lose the race. 그런 부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가정법과 직설법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요. 17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지훈아 몇 번 이상하지? 5번. 5번 이상하지? 어떻게 고칠래? 그래서 head 네. 아 head would 아 이거 순서를 잠깐만 고민하는 동안 여기다 네. 어, 5번 이상해도 어, 어떻게 고칠래? 잠깐만 이거 어? 뭐 아, 우드를 빼버린다? 잠깐만 이거 끝에 어 너, 우드 have better다 아. 우드 have better 이렇게 그쵸,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쵸. would have better dinn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would have had다. would have had better dinner가. 왜? 왜 그런데? Okay, if we had gone to a good restaurant yesterday, 우리가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훌륭한 식당에 갔었더라면, 우리도 언제 뭐 할 텐데? 과거에 더 나은 저녁 식사를 먹었을 텐데죠. 그쵸? 그럼 여기는 would have PP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저녁 더 나은 식사를 하다가 뭐야? have better dinner고. 그쵸? 이거는 원형이고요. 그러면 would have PP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would have had better dinner.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해? would have had, 어? would have had better dinner. 얼마든지 돼요. have plus, would have pp 하면 되고, have dinner, have better dinner, have pp 하면 had better dinner니까, would have had better dinner. 네? Okay. If you walked in this rain, 만약 네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이리 속을 걸어간다면, you would get very wet. 너는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매우 심하게 젖을 텐데. 그니까, If it started at 8 o'clock, we would come to the party. 만약 그것이 언제 뭐 한다면? 현재 8시, 미래 8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여기는 미래죠. 만약 그것이 가까운 미래인 8시에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 뭐 할 텐데? 우리는 미래의 파티에 갈 텐데죠. 그 다음에, I wish the police had arrested the thief. 오케이, 여기는 이거 뭔 뜻이야? I wish the police had arrested the thief. 나는 언제 뭐 한다? 난 언제 뭐 한다? 현재 뭐 한다? 과거에 말하는 거 그렇죠? I wish it이니까 그렇죠? 나는 과거에 말한다. I wish it. 그렇죠? 나는 언제 뭐 한다?
현재 뭐 한다고? 현재 소망한다. 누가 언제 뭐 하기를? 경찰이. 응? 오레스키즈 뭔지 잘 모른다? 어, 히트. 난 언제 말한다? 현재 소망한다. 경찰이 언제 뭐 하기를? 그렇죠. 과거에 도둑을 잡았으면 하고 지금 말한다. 레스트 뭐 하다야? 체포하다죠. 체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찰은 언제? 과거에 도둑을 못 잡았죠. I am sorry that the police didn't arrest the thief가 된 거죠. 됐습니까? I wish she had kept her promise. 오케이. 그래서 여기나 누가 언제 말한다? 내가 현재 말하죠. 그냥 언제 뭐 하기를? 과거에 그녀의 약속을 지켰었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녀는 언제? 과거에 그녀의 약속을 안 지켰죠. I'm sorry that she didn't keep her promise. 뭐라고? 멍 때리고 있죠. 뭐라고? I'm sorry that she didn't keep her promise. 과거에 안 지켜서 지금 짜증난다. 실망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설명 몇 번? 없다. 밑에 몇 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 어, 또 선생님 15번. 어. 15, 17. 어. 12, 13, 15. 16. 오케이. 15번 인기 폭발이야. 와우. 그래서 12번 왜 틀린 것 같아? 저죠. 응? 왜 틀린 것 같아? 저게 4번 했어. 왜 그랬어? 그냥 그대로 딱 들면 돼. BGT대로 그냥 해드려서 다 들면 돼. 잘못 알았어. 그럼 왜, 왜 그런 짓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죠. 해석을 안 했죠.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직설법하고 과장법 하는데 그냥 뭐 로봇처럼 어? 응? 해드려. 그래갖고 이제 뒤도 안 돌아. 과거인, 과거인 건 알았는데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는 그걸 노린 거야.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 반성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다음번에는 해석도 하고 그리고 작업도 그거 하고 준비하고 그런 거죠. 그렇다. 어. 또 누구야? 어, 왜? 어, 왜 그랬어? 어. 아, 낯을 넘는다. 그치? 그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 조금 조금씩 틀리고 있어. 한 놈은 아 이게 과거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뭐 할 때는 뭐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더라 이러는데 난 놈은 모르겠고 한 놈은 아 직설법에 낫이 없으면 여기 난 너트라는 아는데 이게 과거니까 이건 과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는 헤드 플러스 PP가 되는 사람 둘이 이렇게 좀 섞어봐.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산한 거 나올 것 같은데 뭐 동사고 어? 가만히 있어. 13번. 어. 하. 누구야? 하. 어. 어. 왜? 안 빠지고 참 등장할 것 같아. 어. 왜 그랬어? 어. 근데 4번은 공유에 대한 원인이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봤을 때 12, 13번 문제 배치가 되게 절묘한 것 같아. 12, 13번 문제 배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직설법인데 가정법 하라 그랬고 이번에는 가정법인데 직설법 하라 그랬어. 여기서 이제 한번 버릇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 뭐 어떻게 조금 닦고 요거 똑같이 이제 페인티드 있으니까 요것도 헤드 페인티드 하고 난 넣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붕어 같은 사람들이 낚는 분들이에요.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뭐 없으면 헤드 붙여. 어 뭐 없네 헤드 붙여. 어? 그렇게 해야 돼.
안들 아는 사람 또 그래 5번 했지 그렇죠 이 12월 13번 문제 배치가 참 좋구나 제발 좀 뭔 얘기 하는지를 좀 네가 탄 버스가 서울 가는 버스인지 부산 가는 버스인지도 알고 좀 타 아무 버스다 버스다 무조건 타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타자고자 막 타놓고 나중에 한참 가고 있는데 이상한 것 같아 아이씨 이거 부산 가는 버스 아니에요? 서울 가는 건데 에? 아이씨 왜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안 물어봤자 이 새끼야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가만히 있어 제발 좀 어디로 가라 이 나를 태운 이 버스는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는가 15번 전부 다 틀렸나? 15번 안 틀린 사람 누구야? 초영이 너는 어떻게 안 틀렸어? 너도 이거 봤어? 재밌죠? 네, 그래서 왜 틀렸어? 너부터 얘기해봐. 넌 몇 번 골랐어? 4번을 골랐다. 아, 이게 도대체 뭐가 틀렸는데? Why did you say that? 아,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틀린 게 아무것도 없더라. 네,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제일 안 틀릴 만한 걸 몰랐다. 너 로또 사고 뭐 이런 하지 마. 됐습니까? 또, 너희들 몇 번 골랐어? 5번을 골랐다. 왜 네가 5번을 골랐을 거야? 5번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았어, 막. 계속, 명인한테 뭐 물어보면, 뭐 맨날 잘못 봤대요. 어? 야, 그 정도 잘못 보면 실수를 넘어서는 거 아니야? 좀? 어? 알았어. 그래서, 너는? 5번이다. 네, 당연하죠. 왜 그런지. 왜 그런데? 쌤도 아시죠? 아, haven't would felt다. haven't would felt다. I have wouldn't. 아, wouldn't have pity, would have pity. 자다가 딱 누워 자기 직전에 세 번 목창하고 자. would have pity, wouldn't have pity, could have pity, couldn't have pity. 에? 세 번씩 목창하고 자. 됐습니까? 또. 5번째 갔다. 넌 또 왜? 일반 4번보다 더 봤는데 그게 사실 똑같이 했는데 이거 뭐 고민하고다가 저 5번 좀 몰라서 미저러블 아 이 새끼 꼴보기 싫더라 가까이 있는 너를 너 네가 잘못했을 거다 이 말이야 너 꼴보기 싫으니까 옆자리에 있는 놈 때렸다 그렇죠? 1번 했다 1번과 5번 막 고민했다 막 고백의 시간입니다. 기태 물어봤나? 기태는 그냥 안 했대요. 그냥 찍은 걸로 하자. 큰 그림 그렸다고. 네, 그러면 안 됐어요. 이거 1번 썼는데 맞추니까 4번이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긴 한데 이렇게 자기가 왜 틀렸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긴 한데 어떤 애들은 자기가 왜 틀렸는지 시컷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학교 시험에 비슷한 문제 나와서 또 틀려갖고 와. 물어봐. 너 왜 이거 골랐어? 그러면 거꾸로 또 막 아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있어. 여러분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16번 누구? 뭐야? 몇 번? 5번! 5번이다! 너는 왜 5번을 골랐니? 우리 상사 전부 다 가령껏 박은 줄 알고 나머지 다 5번을 잘 안 될 거야. 왜 생긴 게 꼴보기 싫더라? 그냥 저거는 그냥 현재 완료인 줄 알고 그렇죠 시험 과거 완료 시험 문제는 우리 느낌으로 풀었어요 느낌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1번에서 4번 과정과 과거인 거 그냥 딱 맞구나 이거 1번부터 막 23번까지 느낌을 쫙 풀렸겠죠 그렇죠 직감 그렇지 또 누구? 왜? 너 또 왜 5번인데? 이게 헤드
무슨 수학 풀냐? 무슨 수학 문제 풀어? 그것도 공식을 좀 제대로 알고 풀면 또 몰라. 그럼 17번. 아유, 이걸 편이야. 왜? 왜? 5번이 답이잖아. 왜? 3번 왜 몰랐어? 3번 고른 동기가 뭡니까? 이제 뭐 어레스티드 막 체포하는 이런 얘기 나는 거 기분 나빴지. 왜 사람을 구속하고 그래? 아, 헤드 PP가 아니고 뭔지 알았네 이거. 그냥 어레스티드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자주 안 본 거라서 꼴보기 싫었다 이 말이구나. 또? 왜? 너도 3번 골랐냐? 너는 1번 골랐어? 왜? 걔는 가수로 봤다. 와우, 또 나왔어. 너 안경새로 맞춰라. 그다음 18번. 이제 소수형이 나오네요. 자, 가정법 문제는 분명히 소수형 기준이 높습니다. 가정법 학교에서 배우고 나서는 다른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 뭐를 신경 써야 되냐? 직사법과 가정법을 바꾸는 이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소수형 문제들이 보통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뭐 헤드 이런 거 써야 되는 것들. 시험, 소수형 문제 많이 나와요. 뭐 1번은 잘했습니다. 다, 거의 다. 그들이 새 배터리를 언제 사용한다면? 현재 사용한다면 그들의 카메라는 언제 바르게 작동할 텐데? 그래서 이 옆에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if절부터 시작할 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는 바르게 작동할 텐데 their camera would work correctly if they used new batteri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다. 또 뭐 if they used new batteries their camera would work correct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과 이제부터 막 날아가기 시작하실 것부터 그렇죠? Tom took a shower in cold water, so he caught a cold. Tom이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그렇죠? 찬물로 샤워를 했대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그는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감기에 걸렸대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태야 이거 우리말로 먼저 얘기해봐. 만약 누가 언제 뭐 한다면? 그는 언제 뭐 할 텐데? 그쵸.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써라도 저러고 있습니다. 과거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서 그래서 과거에 감기에 걸렸다고. 과거에. 어? 그래요. 가정법. 만약 팜이 언제 뭐 한다면이야. 과거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뭐 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어? 과거에 찬물로 샤워를 해서 그래서 과거에 감기에 걸렸어. 만약 그가 과거에 찬물로 샤워를 하지 않았으면 과거에 감기에 안 걸렸을 텐데. 되나? 어? 한글로 안 돼? 오케이. 그리고 과거에 탐이 샤워를 안 했다면 if Tom had not take a shower 어디서 taken a shower in cold water 쉼표 꼭 하고 he wouldn't 안 걸렸을 텐데니까 wouldn't have caught a cold겠죠. If Tom hadn't taken a shower in cold water, if hadn't로 줄였을 수 있으니까 if Tom hadn't taken a shower in cold water, he wouldn't have caught a cold. 감기 안 걸렸을 텐데. 그렇죠? 다들 맞았죠? 그거 이런 문제 정도 쉽죠, 그렇죠? 네. I forget people's names all the time. 누가 언제 뭐 한대요?
뭔 계속 묻잖아. 현재 있는데 지금. 그렇죠. 사람들의 이름을 맨날 난 맨날 또 사람들 이름을 까먹어라고 현재 얘기하죠. 그럼 나는 바라죠. 언제 뭐 하기를 바래요. 현재 사람들의 이름을 또 잊지 않기를 늘 또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뭐라고 쓸래? 그렇죠. 가족부 과거죠. 현재 실제적으로 있는데 자꾸 사람들 이름 깜빡깜빡 하는데 현재 잊지 않기를 바라니까 I wish I didn't 여기 가족부 과거라고 무엇으로 쓰냐? 어? I wish I didn't forget people's names all the time이죠. I wish I didn't forget 현재 잊지 않기를 바래. 그다음에 I was disappointed that our team didn't win the sacrament. 내가 뭐 한대요? 난 실망했죠. 그렇죠. 왜? 축구 시합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팀이 언제 뭐 해서 언제 뭐 하지 못해서 과거에 이기지 못해서 과거에 실망했대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언제 바라겠어? 난 지금 바라죠. 언제 누가 뭐 했기를. 과거에 우리 팀이 사커스 매치에서 승리했기를. 옆에 뭐라고 쓰냐. 뭐? 가정법? 과거 완료죠. 난 소망한다. 누가 언제 뭐 했기를. 우리 사커팀이 과거에 승리를 했기를 지금 바란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해놨냐. 전부 다 뭐 아이 뭐 이거 막 디서포인트 열심히 쓰고 있는 거. 이거 왜 써요 여기다가. 어, 과거에 실망했대대. 과거에 이기지 못해. 그럼 나는 지금 바라잖아. 난 지금 바란다. 누가 언제 뭐 했기를. 과거에 우리 팀이 승리를 했었기를. 그렇죠? 그럼 I wish that our team had won the soccer match. I wish our team had won the soccer match. I wish that our team had won. I wish 가정부 과거 완료. 이겼으면 하고 바란다. I wish that our team had won the soccer match. 뭐 이래가 된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때. 21번도 뭐 난리들 났고. ABL 헌법상 바르게 고쳐라. The police returned my wallet. An old lady found it and took it to the police. The money was still there. If I hadn't gotten the money back.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그렇죠? 그럼 뭐라고 쓸래 관로하고.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뭐 한다면이야 이거. 내가 만약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그 돈을 되돌려받지 못했더라면. 과거에 돌려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는데 과거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뭐가 됐을 텐데. 슬픈 크리스마스가 되었었을 텐데. 되었을 텐데 안 됐을 텐데야. 됐을 텐데겠죠. 그러면 it would have been a sad Christmas for our family. 가 가정부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돌려받아갖고 그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과거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스킨 크리스마스가 됐을 텐데 라는 가정부 과거 완료죠. The police didn't give me her address. 주소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I wish the police opened the door. 자 그러면 주소를 나한테 안 준 게 무슨 시제로 돼 있어. 과거에 안 줬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내가 현재 바라는데 그 경찰이 언제 나에게 주소를 줬기를 바라겠어?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라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그러면 I wish the police had given me the address. 그렇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연 이게 수업시키게 이거 써라.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지. 네? I wish the police had given me the address. I'd like to send her a special holiday gift. 어?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내가 뭐 했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누가 돌려줬어요? 경찰에 돌려줬어요. 그래서 경찰이 찾아와서 돌려준 거죠? 아니, 누가 찾았습니까? 제 할매가 찾아와서 돌려줬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뭐 하고 싶어서 보답을 하고 싶었죠. 뭐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까? 그렇죠. 스페셜 하루에 기프트를 주고 싶었죠? 줄 수 있었습니까? 왜 못 줬습니까? 주소로 할 수가 없죠. 왜 주소로 할 수가 없었죠? 경찰이 주지 않았죠. 그렇습니까? Didn't give me a bus. I wish the police had given me the address. 줬기를 하고 바란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아래 있는 단어를 어쩌고저쩌고. Have you watched the film Don't Cry For Me, Sudan? Don't Cry For Me, Sudan 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The movie is about father Lee Hae-suk's life. 아, 여기 father는 왜 대문자일까? 다 알죠, 그렇죠. 영화 이름이었어요. 아, 영화 이름이었다. The movie is about father Lee Hae-suk's life. He was a Catholic priest and a doctor. And he helped poor people in a town called 콩린 수단. 그러니까 콩 이건 뭐 콩리? 콩리? 그렇습니다. 수단이 아프리카에 있는 If he helped poor people in a town. 여기다 이렇게 비추쳐놓으면 되겠죠? Which would have suffered from diseases. 그래서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과정법 과거 알려줘. 과정법 과거 완료. 그럼 만약 그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뭐 했더라면이야? 돕지 않았다면이야? 도왔다면. 만약 그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면 돕지 않았다면 어쨌든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서퍼폼 뭐 서퍼폼 서퍼 프롬 예방하다. 서퍼 프롬이 뭐예요? 몰라요? 디지즈 디지즈가 뭐예요? 질병이 질병 뭐뭐 질병 몸으로 응? 몸으로 검색하다. 셀프? 여기 있다. 셀프 셀프 이거 서퍼 프롬 몰라? 질병으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질 텐데 됐을 텐데 그런 겁니다. 서퍼 프롬 고통받다는 고통받다. 서퍼 프롬 서퍼 프롬 몰라? 응? 서퍼 프롬 뭐뭐로 고통받다. However, he passed away in 뭐 diseases가 뭐라고요? Diseases 질병들이죠. However, he passed away in 2010 because of the cancer. Many people cried for his death. A woman in said, "I'm sorry, I can't see him again. He was our good doctor, teacher, and friend." 있습니까? Okay, 그래서 이런 영화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다큐멘터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다뤘죠?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은? 이태석이죠. 그렇죠? 직업은? 의사입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자라는 거 어느 부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또 자원봉사자 또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결국 얘기를 안 하군요. 이거는 중등 필수 단어 할 때 분명히 했던 단어인데 뭐였네요? Catholic인데 priest가 뭔지 모르죠, 그쵸? 오케이. 네? 신부죠, 신부. 신부님 할 때 그 신부.
그래서 여기에 father 왜 대부자다? 신부를 father라고 합니다. 네? 신부를 father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priest를 father라고 불러요. 오케이. 어떤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뭐야? 아이고, 어떤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뭐야? 미스터죠. 그쵸? 공부 좀 하는 아저씨를 부르는 호칭은? 닥터죠. 그 다음에 신부님을 부르는 호칭은 뭐다? father.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온는 다른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있는 수단에 있는 이 동네로 갔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언제 죽었어요? 2010년에 왜? 암으로 죽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뭐죠?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의사이자 선생이자 친구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더라? 패스 어웨이가 뭐야? 패스 어웨이 지나가다. 그는 지나갔다. 2010년에 돌아간다. 그쵸. 죽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근데 die보다 좀 더 polite한 표현이죠. 우리말로 치자면 돌아가시다라는 뜻이죠. pass away. pass away는 이제 중성 때 되게 많이 만나볼 겁니다. 이걸 보고 뉴폼이 된다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 die 대신에 pass away, ugly 대신에 plain 이런 거 쓰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설적이지 않게 돌려서. 자, 그래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Have you watched the film Don't Cry For Me, Sudan? 날 위해 울지 마세요, 수단이라는 영화 본 적 있니? The movie is about father, 신부님인 이태석의 삶에 대한 겁니다. He was a Catholic priest and a doctor. 그는 모이자 모였다. 카톨릭 신부님이자 그리고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He helped poor people in town called 수단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자 그걸 봅시다. 여기에 만약 그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 뭐 한다면이야 이거? 과거에 돕지 않았다면이 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 돕지 않았다면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했을 텐데? 고통 받았을 텐데. 뭐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여기에 들어갈 헬프의 형태는 if he hadn't helped가 돼야 되겠죠. 마카 다 틀렸죠. If we hadn't helped the poor people in, 그렇습니까? 만약 그가 과거에 돕지 않았다면 고통 받았을 텐데, would have suffered from disease. 여러분들이 쓴 답은 만약 그가 도왔다면 고통 받았을 텐데로 써놨죠. 그 다음에 I'm sorry.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죠. 누가 언제 뭐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못 보기 때문에. 그럼 얘를 뭐 하란 얘기죠? 여기 가려고 뭐 쓸까?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오늘 다 맞았습니다. I'm sorry. I could see him again. I wish, 참. I wish I could see him again.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뭐, 다 됐네요. 자, 여기.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메커니컬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기술적인 부분. 그렇죠? 맞습니까? 기술적인 부분. 그렇죠, 기술적인 거. Okay. If Sam grew his own vegetables. 가려고 뭐라고 쓸래?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만약 샘이 언제 뭐 한다면, 현재 자신의 채소를 재배한다면, 그는, 여기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는 뭐 할 텐데?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채소를 사지 않을 텐데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He wouldn't buy vegetables. He wouldn't buy vegetables. 이게 아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라고 분명히 기술적인 걸 얘기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if it had rained.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비가 내렸다면 we couldn't have gone to the party. 우리는 뭐 할 텐데?
수영장에 갈 수 없었을 텐데 만약 비가 과거에 왔었다면 우리는 갈 수 없었을 텐데 틀린 곳이 없죠.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do something for him. 나는 언제 말해요? 언제 말하죠? 언제 뭐 하기를? 언제? 현재 그를 위한 뭔가를 할 수 있기를. 그래서 가정법 과거죠. 현재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I wish I hadn't forgotten my homework. 나는 언제 말해요? 현재 말하죠. 언제 뭐 하기를? 과거에 내 숙제를 잊지 않기를. 그래서 언제 뭐 했어? 사실은 과거에 내 숙제를 깜빡했죠. 그러니까 I wish I knew Nancy's phone number 또는 I wish I had known 이런 형태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I wish I had known Nancy's phone number 또는 I wish I knew Nancy's phone number 이런 형태들이 들어가야지 이런 형태는 안 되겠죠. 틀렸죠. 맞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맞았네. 다음 그래서 If I were a famous actor 발로하고 뭐 가정법 과거 이 위에 있는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I could travel around 난 전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would have been glad입니다. would have been glad 관로하고 뭐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if you had called her 만약 네가 그녀를 과거에 불렀더라면 she would have been glad 그녀는 뭐에 과거에 기뻐했었을 텐데 네가 과거에 전화를 안 해서 그녀는 과거에 기뻐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rry I didn't earn a lot of money. I'm sorry I don't earn a lot of money. 둘 다 되죠. 둘 다 표시해야죠. 그렇죠? 뭐 이거 둘 중 하나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둘 다 되죠. 그럼 I'm sorry I didn't earn a lot of money. 나는 현재 유감스럽죠. 언제 뭘 안 해서 과거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지금 유감스럽다를 가정법으로 바꾸면 I wish I had earned a lot of money 이렇게 되겠죠.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었기를 바란다 하면 I wish I had earned a lot of money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돈 많이 못 버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로 해서 I wish I earned a lot of money 뭐 I could earn a lot of money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I wish I visited the White House 또는 I wish I had visited the White House 둘 다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 바라는 거야? 아니, 바라는 건 다 현재죠. 현재 바라는데 언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현재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 이거는 내가 옛날에 갔었는데 그때 방문을 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거죠. 둘 다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사실은 전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지. Then I wish he could speak English well. I wish he could have spoken English well. 둘 다 되죠. I wish he could speak English well은 가정법 과거로서 현재 말을 잘 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Could have spoken English well은 과거에 잘 했기를 바라는 거고요. 둘 다 뭐 어느 걸 골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럼 왜 둘 다 될까? 8, 90번 왜 다 될까요?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when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